그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곳을 먼저 가야겠죠. 그쵸, 그쵸.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베이징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호수가 한세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합쳐갖고 스차하이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그 스차하이 주변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사하번, 뭐 중국말로는 스허위엔이라고 하죠. 스허위엔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후통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전통 가옥이라고 하시니까 뭐 그럼 우리나라의 한옥 같은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스허위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네모난 입구자 형태를 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정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사방을 이렇게 입구자로 막아놓은 것은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스허위엔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반적인 가옥 형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 저기군요. 오늘 집 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네. 집이 형태가 네모나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입구자 형태로 생긴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네요. 가운데로 싸고 있네. 궁이 아니고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거는 문의 위치는 보세요. 네? 문의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한가운데가 아니야. 한가운데가 아니죠? 네. 네.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집에 이제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대입니다.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 사악한 기운을 가진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좀 멍청해요. 멍청해갖고 이거 가운데로만 한가운데로만 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문을 살짝 오른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귀신이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저렇게 한쪽에 치우쳐 놓는군요. 아니 좀 한옥하고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라요. 예, 굉장히 또 웅장합니다. 네. 네, 웅장하죠. 지금 보신 것을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보긴 좀 그런데 그 집주인의 어떤 그 지위라든가 재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궁궐처럼 아주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그 가옥 안에는 반드시 그 정원이 있고 정원 안에는 나무 두 그루를 꼭 심어놔요. 한 그루가 아니고 꼭 두 그루. 암수 이렇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짝수로 채운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게 그냥 죽어있는 문화유산이 아니고 예.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현재도 겁니다.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정담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그 집에 뭐 지나가는 그 행상들도 굉장히 많아요.